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같이 휴가를 떠나고 싶은 아이돌들을 저희 특별히 모셨습니다. 레인보우의 정영지수! 예쁘다! 인피니트의 성규우영! 진짜 구르면서, 각자 구르면서 알짜증만 왔네요. 네. 아니 근데 예. 같이 바캉스를 떠나고 싶은 아이돌들을 모셨는데 어떻게 예.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네 분이 떠나면 제일 좋긴 좋아요. 이대로야 이렇게. 아니 솔직히 서로의 마음을 얘기해봐. 어떻게 재기 형 마음 있어요? 성규나 우연? 인피니트 괜찮거든요. 네. 인피니트 괜찮거든요. 제 스타일 멤버가 안 왔네요. 아, 안 온 멤버 중에서. 우연 씨하고 성규 씨는? 저희도 뭐 레인보우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제 스타일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안 좋은 스타일 게임이 있네요. 네. 요즘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오지만 또 막 이렇게 습하면서 덥죠. 덥잖아요. 네. 저희 숙소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네. 너무 덥거든요. 저기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방법을 하나 터득했어요. 어떤 거요?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번 다 벗고 자면 다 벗고 자면 저희 숙소가 초자연의 네. 상태예요. 네. 이야. 밀림이에요. 아, 정글 아니. 아이고. 자꾸 상상하네. 우연 왜 그래요? 아, 예.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상상을 해요. 아니, 뭐 바빠 가지고 활동하느냐고 휴가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한 3일 주겠다. 3박 4일 가라. 저는 하면 그 멋과 맛의 고장 전주에 가고 싶어요. 고향이에요? 제 고향이니까. 우현 씨는 3박 4일 시간이 나서 3박 4일이요? 네. 전 해외로 가고 싶은데. 어디요? 런던이요. 3박 4일이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나오는데. 비행기 시간 너무, 너무 줄어요. 잘 모르나요? 다른 대화로, 오는 대화로. 지난달에 일본에서 1위를 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레인보우도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레인보우는 일본은 카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카라도 인기가 많지만 레인보우도 인기가 많아요. 카라 인기가 많잖아요. 예, 예. 같은 소속사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카라의 동생이다 하면서 저희도 함께 좋아해 주셔요. 아, 아니 그럼 카라 팔아가지고 레인보우 가지. 이번에 요즘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아, 저의 고민은 네. 요즘에 노산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 깜짝이야.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노산이. 미리 지금 애를 낳겠다는 얘기 노산이. 아니, 근데 35이 넘으면 그래도 좀 아이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셋 낳고 싶거든요. 건강한 아이를 숭풍숭풍 낳으려면 빨리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 32부터 연년생으로 낳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 꿈은 내 꿈은 어떻게 되면 지금 약간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못 느껴요? 왜요? 아이 낳는 게 나쁜 거예요? 노산 여태까지 그러면 노산에 애 낳으면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근데 1년만 기다려봐요. 사장님의 노총과 히스테리에 다들 폭발 직전이에요. 너 어디 가냐? 집에 내가 가야지. 안 가는데 너 어디 가? 아... 집에 가야지. 또 회식은 일주일에 3번. 많이 할 때는 6번도 해요. 아... 제발 아이고. 히스테리 그만 부리시고요. 제발 좀 장가 가십시오. 제발. 네. 오늘 2승을 차지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죠. 자, 오늘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예,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꾸만 사랑입니다. 숨 막히는 고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오, 마지막에 밤마다 기름이. 오, 이거 의미한데요? 밤마다. 여름 특집 따면 돼요. 밤마다 기름이. 네. 오, 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밤마다 기름이. 숨 막히는 고민. 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왜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요? 그냥 사라지니까. 아, 뭐가요? 뭐든 다 사라져요. 뭐든 다 뭐든 사라져? 사라져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50대 주부예요. 저희 남편은 정말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지저분한 집안꼴은 못 본다며 알아서 청소를 척척 하는데요. 좋네. 아, 조식이네. 이게 문제예요. 그게요? 청소한답시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 사라지는구나, 물건들이. 여보, 여기 올려둔 신용카드 고지서 못 봤어요? 고지서 버렸는데. 버렸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우편물은 다 쓰레기 취급해버리고요. 아빠, 아빠, 여기 테이블에 있던 내 학생증 못 봤어? 버렸는데. 학생증 왜? 내 버렸는데, 학생증. 그러게, 아빠가 중요한 물건을 아무데나 놓지 말했잖아. 제자리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애 학생증이고 뭐고 다 쓸어서 지갑에 심지어 들어가야지. 서랍, 장롱, 창고까지 구석구석 뒤져서 버릴 걸 찾기까지 한다니까요. 찾아서 또 안 쓰는 것도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청바지랑 티셔츠를 찾는데 그것도 버리신다? 버렸네! 아, 청바지도요? 남편이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옷 입는 거 몇 번 못 봤다고. 그럼 자주 입어야 돼. 뭐라도 그거 안 버리면 자주 입어야 돼. 한번 형부한테 선물 받은 가죽 가방을 네. 장롱 깊숙이 숨겨놨는데 이 인간이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서 쓰지도 않은 거. 설마. 집만 된다며. 설마. 버렸는데. 그것도. 그 새 거를. 그것도 불에 활활 태워버렸대. 불에 활활 태워버렸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이러다 언젠가 저까지 갖다 버릴 것 같아요. 남편의 이 못된 버릇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뭐 내 물건을 버려갖고 화가 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중학교 때 네. 제가 너무 아끼던 보라색 운동화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학교에서 그 당시에 운동화를 꺾어 신는 게 유행이었어요. 어머. 잘 나갔구나. 근데 저렇게 꺾어 신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꺾어 신는 거예요. 다음 날 학교 갈 때 보니까 그 운동화가 없어진 거예요. 오. 엄마가 꺾어 신지 말랬는데 꺾어 신었다고 버렸어요. 한 번 꺾어 신었는데? 네. 그 이후로 다시는 꺾어 신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계속 꺾어, 그거를 계속 꺾어 신고 조금 꺾어 신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래? 저는 사춘기가 되게 빨리 왔거든요. 예. 몇 살에 왔어요? 궁금합니다. 초사 때. 초사. 초사. 초등학교 사람이야. 초사. 초사. 그때 당시 유행했던 힙합 바지였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왜 바지에 똥을 싸고 다니냐고 굉장히 혼을 많이 내시고 그 바지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수하려고 어머니 화장품을 버렸다가 복수가 있다. 사춘기잖아, 맞아.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 덕분이.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선물 받은 새 가방을 장롱 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정말 버린 거예요? 네, 그것도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네,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그 새 거를 그냥 소각장에 훅! 안 쓰니까 훅! 네, 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갖고 각방을 쓴 적도 있어요. 각방을 쓰셨어요? 아, 그것 때문에 각방을? 네. 아니, 지금까지 네. 뭘, 어떤 것들을 그렇게 버리셨는지 한번 좀 네.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나한테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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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있고 또 장롱 속 안에 옷 있잖아요. 옷이요? 아, 제 옷, 작년에 입었는데 만약에 내가 올해 잘 안 입는다 생각을 하면은 찾아갖고 갔다가 그것도 버리고 또 자전거를 한 번은 아이들 내가 자전거 세 개를 사줬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도둑이 맞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나갔다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를 왜 버려? 또 주방기구 있잖아요. 대야. 대야? 고운병. 미숫가루 타먹는 병. 미숫가루 통. 주방기구 쓰려고 내가 가서 찾아보면은요.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버렸느냐, 없냐 그러면은 너가 안 쓰기 때문에 버렸대요. 아, 먹던 걸 버리는 것도 있습니까? 아이들이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저녁에 먹잖아요. 네. 먹고 나면 그 이튿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워서 먹으면 되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갖고서는 그거 다 막아갖고 개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개 갖다 주는 거예요. 개나 줘버려! 너무 속이 상해요.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생각이 집이 막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에이 지저분해 이러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정리정돈 잘 해놓는데 굳이 찾아갖고서는 아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장롱 가서 열어보면 뭐 장롱 안이 헌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저번에
그냥 이런 병 같은 것도 우리 바닥에 떠놓고 마음대로 보시 이렇게 드러나 있다가도 만약에 탁자 위에 영수증이나 뭐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느 갖다 챙겨놓고 와서 드러나서 있어요. 왜냐면은 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 스트레스야. 아버님하고 사이는 뭐 좀 돈독한 편이에요, 어머님하고? 아니 사이는 좋은데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아니 저는 아버님이 약간 불순한 의도로 예전에 한번 버렸더니 각방을 써서 오 버리면 각방 쓰는 거 계속 한 거라고 또 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일단 여쭤보죠. 아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님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이 불만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계셨습니까? 예, 불만이 있는 것, 좀 화를 많이 내죠. 그런 거 좋은 거 네. 버린다고. 네네. 전 모르고 버렸으니까. 네. 그런 건 뭐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물건을 왜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왜 막 이렇게 네. 막 마음대로 함부로? 뭐 정리 정돈은 안 되고 그냥 지저분하고. 제가 아니면 그 집에서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저희 집안 안방에 그냥 장롱이 큰 게 있는데 거기도 가득 있어요. 그리고 사랑방에도 큰 장롱이 있어요. 예. 거기도 가득 있어. 그리고 우리 뒤채가 있어요. 예. 거기도 서랍장이 세 개나 있어요. 근데 서랍마다 다 그냥 있어. 지금 아버님 제가 집에 한번 방을 열고 싶네. 도대체 아니,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예. 아니 아버님 가방을 왜 버려? 장롱 안에 새 가방을. 이제 뭐 그냥 쓰지도 않고 그래서 흡실려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한 뭐 한 대개씩 이렇게 뭐 한 대개씩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런 거 같아요. 대개씩. 아니 예를 들어 아버님 운전면허증을 탑재기도 확 버려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도 지금 말씀하세요. 아버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증이 있어야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버님 옷 있잖아요. 그냥 처박아 두고 쓰지도 않고 지저분하니까 정리정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절대로 안 버려요. 아니 한 10년 이대도 안 버려요. 한 버려보지 그래요. 응. 주방기구 왜 버렸어요? 주방기구 옛날 거 쓰지 않은 거 같은 거는 이제 버리고 다 쓰고 중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두고 그랬죠. 뭐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자전거를 왜 버린 아니, 거예요? 잘할 적에 사줬는데 크고 그러니까는 그거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 왜 안 타요? 공수상 불러서 주었죠. 아버님 앞에서 맨날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 아, 옆에 누구세요? 언니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이 여동생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네. 가방을. 근데 제가 그걸 버린 건 아셨어요? 저번에 들었어요. 오. 너무 동생 말을 들으니까 야속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징그럽게 갖다 버리고 우리 조카 딸 바지를 갖다 입는 걸 갖다 그냥 다 버렸다 쓰들고 깜짝 놀랐어요. 네. 따끔하게 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보한테? 말은 안 했고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제보한테 다짐을 받으려고요.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그럼요. 우리 동생 좋은 가방 하나 사주라고요. 사줄 수 있겠어요, 제보? 아니에요, 그 사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안 쓰면 버려버리니까. 안 버려요. 옆에 따님들이세요? 어우 예쁘다. 굉장히 예쁘다. 민세요. 아들이고 이런 것 같은데. 아빠가 잘생겼네. 본인 것들도 많이 버렸나요? 그러니까 티, 면티나 면바지 제가 입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다 버리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한 벌만 입고 단벌 신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간호학과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청진기를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져왔는데 아빠가 그거를 들어보셨나 봐요. 저 없으실 때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혼자, 자기 해보셨는데. 혼자 근데 이게 혼자 이렇게 진짜 귀에 잘 들리고. 근데 이게 왜 안 들리지? 이러고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안 들려요. 그쵸. 근데 아빠 본인은 안 들린다고 고장 난 줄 알고 버리셨어요. 근데 장난감이라고 버리신 거예요. 저 중학생 때 테이블 위에다 학생증을 올려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다음날 학교 갈 수 있었어요. 찾아서 도째 딸은 어떤 옷들 많이 버렸어요? 교복 같은 교복을 버려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교복을 모아두려고 다 빨아서 다 장롱 안에다 넣어놨는데 기념이지. 아빠가 그거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스로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장 같은 거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네. 노영아 그거 갖다 놓을 적에 거기다가 꼭 써라. 아빠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하고 내가
이번에 시켰어요. 그러는데 이제 또 언제 갖다 버릴지도 몰라요. 저 합당한 학교에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냥 그 집 밖에 그냥 버리시겠죠. 우리 자제분들하고 어머님만 아는 물류 창고를 하나 마련하셔서. 아들 것도 많이 못 버렸어요? 네, 저도 학생증도 버리셨거든요. 저희 학교가 학생증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아버지가 버리셔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아들 오늘 그 어이없다. 헤어스타일은 본인이 한 거예요? 네, 네. 오, 잘했네요. 예, 한껏 멋을 부린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버님이 스프레이는 안 버리겠네요. 예, 스프레이 버리시죠. 아니, 아빠가 네? 스프레이하고 왁스 다 버리세요. 스프레이랑 왁스로 다. 그러면 맨날 자제분들이 내 물건을 언제 버릴지 몰라서 불안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니까 방학하면은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짐을 다 들고 와요. 근데 그날 제가 라식 수술을 했어요. 네. 한 이틀은 눈을 못 떠요. 근데 집에 그 물건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또 버리실까 봐.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전 눈도 못 뜨고 눈 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워요? 눈 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냅두라고, 내가 눈 뜨면은 그때 눈 뜨면 그때 치우겠다고 소리친 적 있었어요. 아니 아버님이 뭐 버릴 때 무슨 쾌감 같은 걸 약간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 슬슬 버려볼까. 버려 좀 더 버려. 연애할 때 남편이 이러는 거 모르셨어요? 아유 몰랐죠. 만나서 1월 달에 만나서 2월 달에 약혼하고 3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아마 이런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1월 달에 만나서 2월 달에 약혼하고 3월 달에 결혼하고. 예. 그래갖고 약혼할 때 제가 책을 선물로 사줬거든요. 근데 그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어쩌냐 그랬더니 그 책을 또 태워버렸어요. 약혼 때 추억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태워버린 거예요. 가장 속상한 때가 언제였어요? 그거는 이제 제대를 잊기 전에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8살 때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그랬는데 걔가 그림 그린 거를 상을 받아온 게 벽에다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남편이 그거를 떼버려갖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보면은 우리 딸내미를 보는 것 같은 거에 너무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 너무 서운해요. 너무 그게 남편한테 그거 말을 못했어요. 내가 가장 좀 이런 마음 알고 계셨나요, 아버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꾸만 그렇죠. 아니, 자꾸만 보면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당신은 바로 그랬으니까 그냥 오시고 뭐고 다 그냥 없앴죠. 약간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간직하고 싶겠지만 일부러 나의... 보게 되면 또 생각이 나니까. 아니요.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은 5시가 되면은 그 딸내미가 피아노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요. 혹시 아버님 그 이후에 그걸 버리시고 나서부터 또 버리시는 게 좀 더 심해졌나요? 그렇죠. 갈수록 점점 더.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가 없어졌는지조차도 저도 몰라요. 이제 쓰려고 열어보면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가면 빈집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저번에 화가 나갖고 왜 나는 안 갖다 버리느냐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아버님 언제쯤 어머니는 갖다 버리실 건지 계획 있으세요 혹시? 안 갖다 버리지요. 제주 사람은. 여보 버릴 때는 꼭 나한테 물어보고 당신한테는 소중하지 않지만 나한테는 소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응? 좀 내가 그거 버리지 마 그러면 버리지 말고 좀 나를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아, 본인자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량부터. 자, 재경부터. 네. 사실 저는 빈티지 의상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 자켓도 제가 14살 때부터 입던 건데 아직도 입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12년 된 건데. 진작에 버렸었겠네요,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고민이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규. 저에게는 굉장히 낡은 의자가 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낡은 의자가 있어요.
어, 좋아요. 좋아. 어, 시작이 좋아. 굉장히 시적이에요. 말하는 게 굉장히 시적이에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물건이 있듯이 다른 가족분들의 소중한 물건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다? 저 역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의자가 있었군요. 성규 씨 몰랐습니다. 위야? 고민일 것 같아요. 분명히 고민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야, 자, 5, 4, 3, 2, 1, 그만! 아버님, 고민이야. 오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뭐 부인과 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지저분하게 그냥 어질러 놓지 말고 정리정돈 좀 잘 해놓고 뭐 암만 좋은 물건이라도 집이 있으면 쓰지 않고 저 사용 안 해보는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싸두면은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건데. 고민이시겠다. 그 따님들에게도 한마디. 자제분들에게도. 뭐 앞으로 정리정돈 잘하고 버릴 거 다 잘 버리고. 여기 나오시게 잘하셨어, 어머니. 자, 몇 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공의 적 110표 나와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이겼을 것 같아요. 네. 113표? 124표 아니야, 혹시? 아! 네네. 제목이 숨 막히는 고민입니다. 숨 막히는, 예. 누가 목 졸라? 저는 이 고민을 알잖아요. 예, 너무 남 부끄럽고 이 고민을 내가 과연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 그래요? 정말. 예. 안녕하세요.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와우. 보통 엄마들은 자식들이 쑥쑥 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 아들만 보면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네. 숨이 탁 하고 막힙니다. 녀석들은요, 커도 너무 커요. 키가 크냐고요? 그러면 좋게요. 키가 아니라요. 중학교 1학년인 첫째는요, 몸무게가 놀라지 마 있어. 중학교 1학년. 배가 그 6kg. 중일이. 정확하게 106kg.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삼. 72kg. 그냥 뚱뚱한 정도가 아니라 고도 비만입니다. 원래 초삼이면 한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어릴 때부터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둘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쳐다보고 수근수근거려요. 야야, 어머어머, 쟤들 좀 봐. 뭐 먹고 저렇게 뚱뚱하대? 저는 이런 질문에 다 대답해줬어요. 아, 뭐 먹었는지? 어머어머, 야, 쟤들 좀 봐. 뭐 먹고 저렇게 뚱뚱하대? 아이고야, 대체 얘 애엄마가, 응? 애엄마는 뭐 하는 거야?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독한 맘 먹고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밥을 반 공기만 주면요. 이게 뭐야? 짜증나! 너무 용기 같지 않죠? 너무 딱 어울려서 저렇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네. 더 어울리게 잘하시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짜증나! 엄마 매워! 단단히 삐져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하고 말도 안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두 달 전에요, 우리 둘째가 초딩 3학년인데 72kg 나가는 둘째가 배가 아프다고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애들은요, 엄마 치킨 먹고 싶어. 아니 족발. 아니 라면. 아니 다 먹고 싶어.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애미 속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전혀 살펠 생각이 없는 우리 두 아이들. 이러다 진짜 큰 병이라도 걸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엄마 말은 안 듣지만 이 안녕하세요 MC 형들하고 영자 누나 말은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얘들아, 제발 살 좀 빼자. 네.
보이잖아요. 네. 두 명이 둘이 앉아 있어요. 어린이가 보이는데 네. 아우 저 그냥 우리 눈에는 사실 굉장히 귀엽게 보이거든요. 귀여워요. 진짜 초삼 어린이는 터질 것 같아요. 네. 아니 귀여워, 우리 귀여워. 네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살쪄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어릴 적에 아 왜 웃으시죠? 고3 때였나? 그때 한참 쪘을 때 제가 한 72kg 정도? 아 한참 쪘을 때가 72 예. 정도면 뭐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찐 거니까 지금이 한 62kg? 예, 62kg 정도 어. 송이 씨 키가 프로필 상에는 예. 178로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프로필상입니다. 실제 기억 달라요. 예. 아니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예. 하지만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조금 다르죠. 예. 성규형은 고3 때 70kg였는데 지금 초등학교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72kg예요. 예, 큰형하고 네 둘째 사진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아, 자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찍었답니다. 자고 있는 모습? 예, 보겠습니다. 대답하네. 귀여운데? 대답하네. 귀여운데? 포즈가 똑같아요, 포즈가. 아니, 남들이 한 번, 예. 근데 이거 완전히 성인 운동 선수 아니에요. 숙소예요, 숙소, 이거 그냥. 네. 아, 숙소 같은데? 이쪽에 있는 형이죠? 네. 형은 방바닥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방바닥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무슨 유도나 실험하는 친구들이 숙소 같아. 아, 웃긴다. 와, 알겠습니다. 이거. 자, 이 두 아이의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 주세요. 아유, 어머님은 아주 그냥 슬림하시네. 네. 예, 같이, 겁도 많으신가 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사실은 뭐 느신한 걸로 따지면 우리 신동엽 씨, 예, 뭐 정찬호 씨 머리가 좀 커서 그렇지 몸들은 되게 평균적으로 괜찮아요. 잘 빠졌거든요. 예, 보기보다 날씬하네요. 예, 근데 왜 저한테 이 사연을 예, 유독 저한테 당당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예. 이영지 아줌마를 너무 좋아한대요. 아줌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나라고 하라니까 꼭 그럼. 이영지 아줌마 이 사연을 이유가 읽어줬으면. 뭐래요?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정확히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데요? 정확한 키는 큰애는 키 165에 몸무게 106kg. 야. 작은 애는 10살인데 키가 145에 72kg. 키가 크네. 지금 운동하는 것 같은데. 예, 너무 크니까 씨름 단에서 얘를 스카우트를 해서 지금 씨름 선수를 선수 생활은 하고 있긴 한데. 아, 씨름 선수로는 저 정도 몸무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너무 씨름 선수라도 너무 뚱뚱 자꾸 살이 자꾸 찌니까. 그렇죠. 키에 비해서 고민인 적당한 거예요. 체급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예. 뭘 먹였길래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아침을 눈 딱 뜨면 밥 내놔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밥을 줘요. 예. 밥 한 두 그릇씩에 뭐 먹어요. 그리고 점심 때 라면, 간식으로 라면을 한 두 개씩 먹어요. 두 개씩? 점심 먹기 전에? 예, 예. 라면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예. 간식이고. 라면에 밥 말아요? 밥 말아 먹죠, 당연히. 국물을 말아 먹어야 제맛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점심도 가질 않았어요. 예. 예, 간식인데. 맞아, 간식으로 라면을 예. 먹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스크림은 수시로 먹고 우유를 뭐 한 자리 앉으면 한 1000리터는 보통 물 먹듯이 먹고 밥을 안 주고 있으면 엄마 점심 안 줘? 아까 먹었잖아. 그럼. 엄마 그건 간식이지 밥이 아니잖아. 점심은 달라고. 저녁에는 또 한 두 공기를 먹는데 저녁 반찬이 이제 뭐 고기류나 이런 칼로리가 높은 그리고 또 저녁 야식을 또 먹어요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나 아니 어머니 그렇게 보면 찌지 아니 시켜달라고 안 주면 안 줘야지 안 돼요 왜요 난리 나요 안 주면은 막 엄마를 넘겨버려요 아니요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말도 잘 안 하고 하여튼 좀 네. 그러면은 아이들 혹시 살을 빼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 같은 거를 하신 게 있는지 우유 같은 것도 이제 저칼로리 이제 저지방 우유도 먹고 밥은 이제 3끼만 간식 빼고 3끼만 조금 조금씩 저녁 먹고 운동 나가자 끌고 가면 안 땡겨오잖아요 등장 한 대 딱 때리면 막 울고 방에 들어가서 엄마는 내실을 한다고 엄마는 내실에서 좋아하는 것도 안 주고
때리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나온다고 그래서 이 고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 빼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살 빼는 거는 본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나오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좀 깨달을, 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자극을 주고 싶다. 네네. 네. 우리 재경 씨가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우리 두 아들, 귀여운 아들을. 귀요미 두 아들 어디 있어요? 혁이의 둘째는? 권희. 자, 혁이하고 권희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일어나서. 일어나봐, 일어나봐. 차렷. 네, 혁. 자, 진짜 귀엽다. 혁이부터, 혁이부터. 저는 씨름 선수 신혁이라고 합니다. 인사. 네. 권희. 권희. 저는 10살 신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앉아. 네. 아우, 엄마가 네, 너희 만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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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게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어? 네. 어, 숨 차? 그거 한 번 올라갔는데? 네. 알았어, 예. 아이고, 귀엽다. 어, 많이 힘들어? 뭐 기침까지 하고 많이 힘들어? 괜찮지? 아니요, 아니요. 어. 권희야. 네. 응. 왜 이거 영자 누나한테 사연 보내라고 그랬어? 저희랑 같이 뚱뚱하니까요.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잠깐만! 그냥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볼게!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셋이 같이 서봐요! 권희야, 네가 우리 셋이 대박! 우리 달라, 이거 봐! 야, 야, 저기 어디 가서 들으세요? 엄마라고 하지 마. 그리고 아들 왜 이렇게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해? 밥은 많이 안 먹는데요. 자주 많이 먹고 막 군것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살 많이 찐 것 같았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지금 문제인 것 같아? 동생이 더 문제인 것 같아. 왜? 왜? 바로 틀렸어. 왜? 저는 키라도 좀 큰데 키도 조그맣고 동글동글해서요. 저기, 야, 아이, 똑같아. 둘째야, 둘째야. 네? 먹을 때 기분이 어때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먹을 거 안 주면 어때요, 엄마가? 우울해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첫째부터 궁금하네요. 다 얘기해봐요. 첫 번째, 혁이? 저는 그냥 고기랑 밥이랑 라면 제일 좋아. 아, 고기, 밥, 라면. 살찌는 것들이네. 둘째는? 토니! 라면이랑 치킨, 장어, 차돌박이. 아, 장어, 차돌박이. 통밥을 다 볶기, 갈비, 닭꼬치, 오징이요. 야, 세상에 모든 음식이다, 야. 와, 장어, 차돌박이. 세상에 모든 음식이야. 사실 오늘 그 권희 친구도 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권희 친구지. 소개 좀 해줘. 권희 친구야? 아니요, 전 동네 형이요. 동네 형이요. 그렇지! 동네 형이래. 그렇지!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동네 형. 네, 저는 4학년 예 동네 형입니다. 건이가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왜요? 앉을 때 살 때 걸리적거릴 거. 살 같은 게 닿고 이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옆에서 정말 건이가 먹는 거 많이 좋아하던가요? 동네 형이 봤을 때? 네.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봤을 때 동네 형이 봤을 때? 네. 아, 동네 형이 사줘요? 아니요. 사먹어요? 형인데 왜 안 사줘요? 그래도 남이잖아요. 자, 그러면 큰형, 혁이의 친구가 왔습니다. 아~ 예. 그냥 학교 친구 박종관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네. 급식을 먹을 땐 어때요, 혁이가? 그냥 애들 거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혁이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고기만 나오면 막 그냥 눈이 뒤집히니까. 본인 것도 뺏어 먹어요? 네? 얘 옆에 안 가요. 뺏길까봐? 네. 근데 우리
혁이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해봤는데요. 한 3주 만에 5, 6kg가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네.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먹는 거 줄이는 게 힘들다. 네. 근데 사실 사춘기 나이잖아요. 예? 네. 그럼 남들이 보고 야 너 뚱뚱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살 빼고 싶잖아요. 저는 안 빼고 싶어요. 별로 안 빼고 싶어요. 그런 네. 얘기를 들어도. 네. 동생은 권희. 살 빼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요? 안 해봤어요. 왜요? 걱정 안 돼요? 살 빼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둘 다 힘들어. 근데 사실 미치겠다. 뭐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에 크면서 이제 좀 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뚱뚱해도 괜찮은데 건강만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면은 뚱뚱해도 괜찮아요. 먹으면 안 빠져. 첫째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죠. 우리 맞아.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눈이 자꾸 눈을 깜빡깜빡거려서 병원을 갔더니 이 지방층이 너무 두꺼워서 속눈썹이 찔러서 각막이 손상이 됐대요. 아~ 저는 이제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 동네 병원을 갔는데. 혁이요, 권이요. 권이요. 병원 동네 병원을 갔는데 초음파가 안 찍힌대요. 왜요? 지방층이 두꺼워서. 아 그런 거 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갖고 CT를 촬영했더니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위하고 뭐 기름이 많이 껴서. 아이고. 그런 얘기는 언뜻 들었어요. 사실 예 이거 그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저희 안녕하세요 제작팀이 네. 예,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오. 예 병원을 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했거든요. 네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죠. 어. 예. 야. 예. 혈액 검사 결과 혁이는 혈중에 노폐물 요산이 과다하게 아이고. 흘러다니는 그 고요산혈증이 있고 건이는 고지혈증과 간에 지방이 과다 축적된 아. 지방간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따라서 이 아이들은 향후에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나 간암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인한 그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 그다음에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신장 질환이나 통풍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야, 아니 어머니 병원은 가셨지만 결과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어떠세요, 어머니?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강제로라도 운동을 시키고 먹는 것도 줄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의사 선생님.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한테 약간 좀 서운했던 적,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어요? 엄마가 장어초밥을 준다 했는데 안 드세요. 아, 장어초밥을 안 그럼 권희가 왜 엄마가 안 줬을까? 권희가 미워서?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저의 건강 때문에요. 어, 알고 있네.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엄마가 초콜릿을 좋아해, 초콜릿을. 네. 근데 엄마가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 이가 다 녹고 응? 막 이게 썩어. 네. 그런데도 엄마가 초콜릿을 먹으려고 해. 네. 그러면은 혁이하고 권희는 막 먹지 말라고 해, 계속 먹으라고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먹지 말라고요. 그치? 네. 네.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자. 니네가 막 먹긴 좋아해. 라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밥 북으로도 막 좋아하고 장어초밥 너무 좋아하고 막 치킨 같은 거 막 좋아해. 근데 니네가 점점 살찌면 그렇게 맛있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그럼 설명할 때 이렇게 맛있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네 막 이런 거 다 좋아해. 어? 근데 점점 살쪄. 그럼 니네가 아파. 그럼 엄마가 기분이 어떻겠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그렇죠. 엄마가 먹으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되죠. 아, 그럼 엄마 말을 따라줘야 돼? 안 따라줘야 돼? 따라줘야 돼. 본인은? 따라줘야 돼. 본인은? 반반이요. 반반이요. 아. 일단 지금 먹는 거 절반만 먹을 수 있어요? 절반? 절반이요? 반. 고민. 라면 두 개 먹을까? 하나 먹고? 봐봐, 아침에. 두 개 하나. 언니가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동네 형이 한심한 듯 쳐다보고 있어요. 정찬우 씨, 동네 형이 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동생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해라. 따끔하게 한마디 해요. 언니 네, 딱 보고. 앞으로 이렇게 먹어라. 왜 네, 마이크 대고 네. 한마디 하세요. 너 지금 심각하거든. 너 그렇게 계속 먹다 굴러 갈 수도 있어. 굴러 갈 수도 있어. 살이 쪄서 정말 불편한 거, 지금 당장 힘든 거 얘기해 줄래? 저는 일단 처음에 운동하면요 무릎이랑
아파 무게 때문에 무릎이랑 허리. 그래 벌써 그런 게 오잖아. 권희는? 자 권희는 달릴 때 숨이 많이 차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잠수를 오래 못해요. 숨이 차고. 숨이 차서 그럼. 주변에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들린 말 있어? 저는 애들이 지나가면 절 보고 비웃어요. 비웃어? 왜? 네. 쟤 뚱뚱하다 하면서 돼지 같다 하면서. 그럼 뭐 그럼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화내요? 화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너희가 살이 좀 빠졌으면 얼마나 멋진 아이들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좀 컴퓨터 그래픽을 해봤거든.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혁이와 첫째. 자, 혁이 첫째 혁이가 뺐다. 자, 살을 빼면 어떻게 멋있는지. 우와! 뺐다. 자, 살을 빼면 어떻게 멋있는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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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많이 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조금만 빼도 않고. 그래도 저 정도도 그래. 훌륭하다 야. 와, 짱 멋있다. 지금 자, 와, 여러분 기대하시다. 둘째 권이 권이. 둘째 권입니다. 둘째 이랬던 권이가 살을 빼면. 와. 권아. 이랬던 권이가 살을 빼면. 와. 뺐을 때야. 권이 어때? 조금 더 뺐으면 좋겠어요. 아 적어서 이거 더 뺐으면 좋겠다. 야. 혁아, 권아, 너희들이 뚱뚱하고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보기는 괜찮아. 단지 아프잖아. 혁이 너 허리 아프다 하고 발목 아프다 하고 건이 엄마한테 맨날 밤에 다리 아프다고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지. 눈 뜨면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고 또 엉덩이에 몸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니네들 살이 접혀서 다 땀띠가 나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긁어서. 그치? 엄마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고 너희들이 차츰차츰 천천히 살을 좀 빼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네. 우리 두 아들 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혁이부터. 네, 살 빼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바라는 거?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조용한 곳으로. 아,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계곡 같은데. 아, 계곡. 네. 권이 기대된다. 나 살 조금 뺄 테니까 엄마 나랑 놀아주고 피곤하지 말고 나랑 좀 안아줘. 아이고. 아, 안아달래요. 엄마가 잘 안 안아줘요? 언니를? 안아주는데요. 엄마가 덥다고 가래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할 건지? 오, 예. 저녁에 니네들 간식 먹는, 야식 먹는 거 있잖아. 우유하고? 그거 좀 줄여주고 조금 더 많이 뛰어. 급식 안 뺏어 먹고. 아, 친구. 그래, 그리고 난 엄마는 지금 종간 얘기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 급식 뺏어 먹지 마. 응. 절대 뺏어 먹지 오케이? 마. 오케이? 지금 약속 지킬 거예요? 네. 약속! 다 뻗어주세요, 제한테. 이렇게. 그걸 혁이가 약속, 약속. 응, 혁이가 뱉어 입으로. 하루에 3끼 먹고 운동 1시간씩 더 하고 저녁에 야식 안 먹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고기 친구들... 뺏어 먹었던 친구들한테! 급식 안 뺏어 먹는다고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 오! 아, 약속! 야. 네. 우리 건이는 엄마가 주는 것만 먹었으면 좋겠어. 아예 적게 주지는 않을 거야. 조금씩 줄여서 주는 것만 먹고 저녁에 꼭 운동. 음료수 절대 안 돼.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만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니 상 같은 거 일주일에 이렇게 해주면 네가 좋아하는 장어를 주겠다. 뭐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네. 일주일씩 조금씩 빠지고 하면 거기 효과가 나타나면 엄마가 네 좋아하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사줄게. 장어 초밥. 꼭 사줄게. 장어 초밥. 장어 데이. 이제 웃는다. 네가 좋아하는 장어 꼬리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건이도 약속. 하루 3시 3끼만 먹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 운동 엄마랑 할 테니까 매일 안아줘. 어 알았어 안아줄게. 그리고 혁이한테 계곡 가겠다. 계곡 가고 싶나?
그래, 휴가 때 가자. 아, 그래. 아, 귀여워. 자, 혁이랑 건이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강하지 못하면 꿈도 못 이뤄요. 왜냐면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꿈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빼길 바래요. 고민 같아요. 엄마 걱정시키지 않게 살 빼서 더 건강하고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라고 할 테니까 꼭 살 빼길 바래요. 네. 자, 성규 씨도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또 두충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꼭 살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진짜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다! 내 아들이라면 진짜 고민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예, 혁이와 본인한테 눌러주세요. 예. 오, 예. 살 빼! 빼면 멋있을 것 같아! 그럼 빼주세요! 1, 예.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전합니다!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과연? 자, 100표 넘어갔죠?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요. 113 가겠습니다. 100, 똑같이 113? 113? 100, 똑같이 113? 113? 113? 113? 113? 보다 오늘 더 사랑해. 안녕하세요. 결혼 16년 차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만 보면 꼭 한마디씩 해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 아주 지긋지긋해서 남편이랑 눈도 마주치기 싫다니까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줄창 해대는 그 소리는 바로 사랑해, 사랑해. 아, 예. 좋다. 아, 좋은 거 아니에요? 뭐야? 남편은 하루에도 12번씩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12번씩? 밥 먹으라고 식탁으로 부르면 정미야, 넌 밥 차리는 모습도 정말 예뻐 죽겠다. 사랑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백허그를 하면서 아니, 설거지하는 뒤태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이러니 내가 널 사랑하지. 아주 혼자 멜로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신혼부부도 아닌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나간 지 30분도 안 돼 뜨리는 문자가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기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사랑해, 하트 뿅뿅. 야. 아우, 아주 닭살이 돋다 돋다 아주 닭이 되겠다니까요. 예. 저보고 복에게 와서 별소리 다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편하게 TV 좀 보려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남편은 저한테 사랑한다며 입술을 들이대고 여기에 쪽 저기에 쪽 손으로는 제 얼굴, 배, 가슴을 계속 주물럭 계속 주물럭 주물럭. 쟤 어디요? 쟤 어디요? 마지막에 뭐요?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 아들 보고 민망해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보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와. 결혼 생활 16년이면 남들은 형제같이 끈끈한 정으로 산다는데 우리 남편이 여전히 저만 보면 사랑한다고 들으더니 받아주기도 이제 지칩니다. 예. 제발 그러면 사랑 타령 좀 그만하게 할 수 없을까요? 예. 사랑도 지나친 게 또 고민이 되는구나, 지나치면. 아니 근데 아까부터 전 계속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낯익은 분이 계신데 저분이 어디에 출연했지 어디에 출연했지 생각해 보니까 야구장 맞아요. 예. 매일 야구장 가는 아~ 야구 좀, 야구 좀 끊었어요? 요즘도 가세요? 아, 요즘은 저 야구장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와~ 여자친구 사실이에요? 말해줘야죠. 한 번도 안 배우고 같이 갔어요. 아~ 이제 맨날 가다 보니까 한 번쯤은 빠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죠? 이제 좀 힘들어요. 그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사랑한다는 것도 계속 너무 많이 하면 아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동네 형 자는 데 잘 자요. 동네 형 좋아요. 동네 형 이러면 안 되지? 동네 형 이러면 안 되지? 동네 형 동생한테 기대도 자야 괜찮아요. 두 분의 그 대화가 담긴 문자를 저희가 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는지 예. 보시죠. 와, 자, 뭐냐? 이모티콘. 사랑해. 어우, 내 반쪽 심장. 내 이모티콘도 안고 있어. 맨 밑에 콩 삐진다. 아프다. 엄청 계속 보내요.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랑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신랑. 지금 어디고 그러니까. 한가? 아내랑 남편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배로 더 많이 와요. 저 남자분 문자 중독 아닌가요? 근데 부럽다. 부러울 수도 있죠. 부러울 수도 있는데 들어봐야 돼. 분명히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적당히 좀 해라고만.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좀 지금 이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사이좋은 거 자랑하려고 전국적으로 자랑하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어떤 불순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우리 신랑이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주말부부 해보고 싶어. 주말부부 해보고 싶어요. 뭐 어떤 식으로 사랑 고백을 해요? 매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루에 한 1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와.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항상 뽀뽀를 하고 출근해야 되고 가서도 30분도 안 됐어요. 30분도 안 돼서 사랑해,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 자기한테 가고 싶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퇴근해 와서도 우리 신랑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오늘 수고했어 이런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삐쳐요. 삐치고 애정이 식었니 어쩌니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다가 출근 시간이 늦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 적 없어. 그렇게까지. 네, 왜냐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아, 집 바깥에서도 그렇게 애정 표현 막 하고 그래요? 심해요. 바깥에서도요? 와, 어떻게? 가면 이렇게 항상 깍지를 끼고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어쩔 때는 급키스를 해요. 이거지. 밖에서요? 네, 급키스를 해요. 마트에서요? 네. 키스요? 말 나오는 대로 좀 해주세요, 두 분이. 몸 좀 늘려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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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늘려. 아니. 이거는 미사일 발사. 이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제 남친 이 눈치를 좀 보면서 조금 사람들 많이 없을 때 이렇게 해요. 바로. 예. 그러면 뭐? 입도 대할 때. 아, 자기야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자. 만두 같은 거. 맞아요. 여기.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나갈 뻔했네. 남편분 한번 만나볼게요. 예, 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진짜 좋으시네요. 아내요. 그렇게 좋아요? 보세요. 많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에이, 그거는. 그렇긴 그렇게,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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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예, 그렇죠. 아니, 진짜. 인상도 좋고. 그렇게 여전히 막 그게 16년이 돼도. 아름답고 예쁘고 막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와, 더 이뻐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야, 아니 근데 이게 도무지 상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표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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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집안에서도 윙크하고 막 뭐 설거지할 때도 뒤에서 안고 그러신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직접 보고 싶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네. 정미야, 알제? 사랑해. 사랑해. 아, 이렇게 보니까 윙크하는 게 좀 잘못돼 있네요. 항상 보는 건데 오늘 참 많이 예쁘다. 정말. 아이고, 미치겠어. 아, 그렇게 평상시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지마, 하지마 이러는 게 오히려 더 귀엽고 그래서 정말 저는 뽀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도리도리를 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얼굴을 툭 잡고 뽀뽀합니다. 반응 때문에. 그건 맞아, 귀여우신 거 같아요. 말씀하실 땐 굉장히 조용조용하신데 애정 표현을 표현하실 땐 굉장히 또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문제는 옆에 지금 아드님이요? 네. 아, 큰아들, 작은아들? 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언제 좀 맞아.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 하고 있으면 뒤에서 백허그를 잘해요. 예. 작은 아이가 아직 어려요. 예. 어리면 그걸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엄마 사랑해 하고 이렇게 걔도 백허그를 해요. 그게 뭐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얘가 만약에 크면 엄마한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누구한테 아무나한테 막 네. 아예 안 그래요. 네. 아, 그냥 어디 식당 가가지고 주문하면 안 그래요. 주방 아줌마한테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 뒷태만 보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 그렇다. 거실에 이제 같이 앉아서 TV 보다가도 막 뽀뽀를 하고. 막. 애들 있는데? 네. 싫다고 얘기하셔야죠. 아 싫다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 삐지면서도 사랑이 식었니 어쩌니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제가 사춘기 애가 있거든요. 사춘기 애들이 있는데 보기에 솔직히 민망해요. 네. 아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모르는 척하고 고개를 들리든지 안 그러면 자기 방으로 가요. 큰 애가? 네. 방으로 들어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녀석 아유. 속이 깊구나. 저는 그게 그래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냥 생활 속의 성교육이라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뽀뽀하고 이런 스킨십 하는 게 그리고 부부니까 아니 뭐 맞아요 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하다. 직접 들어보면 알지. 뭐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좀 민망해요 좀. 아 요즘 아, 민망해요. 왜 요즘 들어서 부쩍 왜? 민망해요? 엄마한테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뭐 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보기에도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뭐 컴퓨터 네, 왜, 아버지 왜 이러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하네 좀. 아, 나 미치겠네. 아, 뭐하노? 좀 천천히 하시죠. 아. 우리 작은아들은? 엄마, 아빠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3학년. 저기 저 치고 있다, 저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 어때요? TV 보는데 그럴 때마다 좀 신경 쓰여서 TV를 잘 못 봐요. 아, 신경 쓰여 TV를 잘 못 봐요.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하길래. 그러니까. 아, 여기서 네. 보여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을 좀만 줄이세요. 그게 간단하지 않지. 사랑하시고 문자 뜸 좀 덜 보내시고. 조금 힘들겠던데요. 예전에도 말다툼을 하고 제가 좀 참아보려고 그래 했는데 화는 나는데 집사람 이리 지나가면 뒤에 가서 그냥 워낙 껴안고 싶고 아. 냉전 중이니까 그래 못하는 적도 있었는데 아마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딸은 또 아버님은 이걸 계속 버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아이들은 아. 먹지 않으면 힘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뭐 힘들지 않으면 이걸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건 동네 형밖에 없어요. 마이크 좀 줘봐. 동네 형. 이런 문제는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동네 형 여기 사람 표현을 너무 많이 한다는데 여기 아. 형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동네 형? 참 어이가 없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좋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아저씨가? 좀 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만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네요. 안녕하세요. 그 고정 출연해주면 안 돼요? 해도 이거 좀 너무한다. 이거 좀 남편이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언제예요?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못해요. 왜요? 따라와. 아 혼자 샤워를 하려 그러면? 네 물 소리만 들려도. 물소리 다 틀자마자 샤워 여보. 아니 샤워 뒤에 물을 못 틀어요. 아니, 물소리만 들려도 화장실을 따라와서 이렇게 뭐 따라와서 뭐해 이러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아 이거는 아닌데 물 왜 따라가요? 물 잘 나오나 보려고 가는 거 신동엽 씨 상상하는 그겁니다. 뭘? 여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굉장히 다른 상상을 많이 해요. 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 여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사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죠. 누나기도 애매하잖아. 사실 사랑하는데. 신랑이 이렇게 여전에 되게 효자였어요. 효자였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때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예. 그 충격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게 저한테 너무 가해졌어요. 어, 그게 탁 확연히 예. 갈라졌어요. 너무 확연히. 제가 어머니 그래 갑작스레 그래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나 싶고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한테 하루하루 좀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와,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소중하고 그런 게 더 느끼니까 저도 모르게 더 그렇게 이뻐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여기서 편안하게 하세요. 자기야 사랑 고백 많이 해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정말 힘들어 어쩔 때는 힘들 때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 그냥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사랑해. 고민이니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아니다. 아니다. 안 누르시고. 고민 아니다가? 예. 자 우리 성규원께서는 어떤 아...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고민이신가 봐요. 깊은 고뇌에 빠져 계셨습니다. 지금 성규. 시작할 때부터 예. 한 3년은 더 늙어버려요. 예. 성규요?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네, 고민이에요. 고민인 것 같아요. 자. 네. 제 생각에는요, 저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지수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밀고 당기기라고 하죠? 밀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맨날 자꾸 문자를 보내면 그거 익숙해져서 사람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하루만이라도 정말 안 보내보고 조금만 밀고 당기기를 좀만 하신다면은 피드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아니다. 어. 네. 최경?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부부가 되고 싶거든요. 서로 닮아가면서 조금씩 즐기고 조금씩 마음을 열면 관객을 좁히는 길이 그렇게 멀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하시는구나. 자, 5, 4, 3, 2, 1. 됐습니다. 그만. 우리 아내에게 직접 눈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여보, 이러면서. 정미야,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는 몰랐는데 조금 더 줄이도록 할게.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정찬호 씨하고 김태균 씨 하는 말이 결혼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의리로 산다고 참 재미나게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의리나 정보다는 사랑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 사랑 잘 키워나가고 싶어. 사랑해. 네. 아, 지금 숨 막히는 고민이 113표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아, 21표예요. 자, 이번에 제 고민입니다. 아, 공포에 시달리는 10대 남학생이 보낸 사연이에요. 밤마다 괴롭히는 여자. 안녕하세요. 밤이 들어온 고2 남학생입니다. 매일 밤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잠이 들면 어떤 여자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속삭이거든요. 일어나. 일어나. 무서워. 꿈꾸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제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화장실 좀 같이 가자. 일어나. 어? 겁나 짜증이 나서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지만 그 여잔 제 친누나예요. 제 친누나예요. 겁이 너무 많은 누나는 집에 있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아이고. 꼭 자고 있는 저를 새벽에 깨워갖고 화장실 앞에 서 있게 한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방이 뻔히 있는데도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항상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꼭 제 방문을 열어놔요. 미치아마리크 같아. 아, 뭔지 알겠다. 예. 아니, 저도 다 큰 남자인데
제 프라이버시도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방문을 잠궜죠. 그랬더니 베란다에 있는 제 방 창문을 넘어왔더라고요. 야, 너 문 왜 잠궜어? 어?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누나한테?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았어? 누나나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나 때문에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못 들어가겠어. 빨리 와, 같이 들어가자.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건지. 아, 저는 무슨 죄냐고요, 제가. 늘 잠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 방에서 맘 편히 있어본 적도 없어요. 겁쟁이 우리 누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피곤하겠네. 새벽에 자꾸 깨우고. 야,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친데요, 그렇죠? 겁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소변도 자주 봐요. 맞아, 맞아. 예. 어때요, 우리 뭐 뭐에 특별히 겁이 많고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겁 많은 멤버가 있어요. 누구? 예요. 아. 원래 눈 큰 사람이 겁 많다 그러는데. 네, 저는 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본 적이 네. 없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머리 감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서요. 아, 누가 샴푸를 계속 뿌릴까 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 감으면? 머리 감을 때 꼭 누굴 불러서 문지방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해요. 오. 우리 약간 비슷한 과네요. 지숙이 있을 때 그러면 물안경을 끼고 머리를 감아요. 눈 뜨고. 아, 괜찮은데요? 멤버들이. 괜찮은데? 물안경 괜찮은데? 물안경. 아, 진짜 물안경 괜찮은데요? 남자들은 뭐 별로 무서운 거 없죠? 성규 씨 뭐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근데 다시 같아요. 남자들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아니면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게 고소공포증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귀신. 엄마. 엄마. 엄마? 엄청나게 많다. 빙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엄마. 야, 엄마를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자, 그러면 10대 남학생. 아, 정말 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나 때문에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야, 네가 10대라고? 아니, 제작진 얘기한 10대 맞아요? 왠지 얼굴이 동네형 나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본인 소개를 부탁할까요, 10대? 네, 안녕하세요. 18살 이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이삭. 이름 좋네요. 집안에 있는데 뭐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 이게 제가 웃긴 게 집에 엄마랑 아빠, 할머니 다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네. 그리고 누나 때문에 강아지를 또 키운다고요. 어, 개도 키우고. 예. 근데 뭐? 예. 이마 좀 땀 좀 닦고. 아무래도 레인보우 때문에 땀 좀 나죠?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재경 씨 솔직히 18으로는 안 보이지? 네. 몇 살로 봤어요? 딱 외모만 봤을 때. 저랑 친구 같아요. 26.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몰라요, 나도. 나도 몰라. 엄마, 아빠, 강아지까지 집에 있다. 네. 밤에 잠을 잤는데 천둥멍이가 쳐요, 만약에. 천둥멍이가 쳤어. 네. 제 방으로 달려오면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침대로 막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네. 다이빙해서 그냥 같이 자자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섭다고 같이 자자곤 해요. 동생 옆에서? 누나랑 못 자잖아. 저 아래서 자고 자기가. 지가 침대에서 올라와서 침대에서 자기 때요.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 네. 아파트가 12층에 살아요. 12층. 누나가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서. 아, 엘리베이터. 거의 며칠을 걸어 다녔어요. 12층까지? 네. 계단이 더 무섭겠다. 아니, 계단이. 12층을 왔다 갔다 걸어서. 네. 근데 화장실 가서 아까 뭐 나왔던 얘기인데 샤워하거나 볼일 볼 때 무서워서 왜? 볼일 보거나 샤워할 때는 문을 닫고 말을 걸어요, 계속. 계속? 너 거기 있지? 야, 너 밖에서 말 좀 해 뭐라고. 말하거나. 재경 씨랑 한번 해봐요. 네. 아, 노래 시켜요? 네. 자, 그럼 자, 누나라고 하고. 누나라고. 네. 어, 밖에 있어. 대답하고 똑같이 해서 노래 시키면 노래 한번 해봐요 지금. 네? 아니, 이사. 이사.
이사. 아, 자기야 누나 무서워. 노래 좀 불러줘. 진짜 무서워.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와 진짜 재밌어. 동해 물가 백두산이. 아 경건하다. 그 동생분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저요? 밤에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 아 귀찮지. 네. 아니 그럼 누나가 깨울 때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맞아. 그게 진짜 안 일어날 수 없는 게요. 왜?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못 씻고. 근데 이제 누나가 씻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자다 깨니까 화나서 짜증이 냈죠.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야 이 X야. 진짜 하면서 그래서 야, 너무 갑작스러워. 얘기하다 지금 한번 하지. 너무 갑작스럽다. 아유.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일단 씻으러 갔어요. 근데 딱 누나가 그때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아 씻으라고 그래놓고? 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깨웠구나. 낚였어. 아. 근데 누나가 욕을 잘해요? 찰지게 해요 좀. 찰지게 한다. 아직 쫙 달라붙게 하는 거지. 아 근데 18살이라고 했는데 18살이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렇지. 그런 것도 아예 없겠네요. 누나 때문에. 누나가 그런 걸 배려를 안 해요. 막 방에 혼자 있어도 그냥 막 들어오고. 그냥 들어와. 아 그러면 안 되는. 사춘기에 방에 확 들어오는 거. 사춘기 때는 지켜줘야 돼요. 왜요? 뭘 지켜요? 그 말 못하는 게 있나 봐. 아니야.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나인. 그렇죠. 누나 그때 확 들어오면은 전부다. 한동안 굉장히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방문을 열어놓잖아. 그러니까 더 그런 거지. 자 누나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서 오세요. 너무 부럽네요. 욕을 전혀 못 하지. 욕을 찰지게 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욕 근처도 안 갈 것 같은데. 여성스럽게 생겼어. 근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요즘 세상 자체가 되게 흉흉하게 범죄가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사람이 가장 좀 무섭고요. 좀 막 인신매매 같은 것도 좀 무서운데. 인신매매. 엘리베이터는 그게 또 걱정이 되는구나. 얘기하면서도. 네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는 이제 저 혼자 타면 꼭 2층에서 누가 쳐다보고 2층에서 누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1층에서 타고 올라가면 열러 이렇게 범죄 저지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2층에서 보고 계단을 기다리죠. 계단이 더 위험하지. 계단이 더 위험하지. 저는 항상 이제 연기를 하면서 가요. 약간 눈을 뒤집으면서 정신 나간 여자 있죠. 눈을 뒤집으면서 정신 나간 여자 있죠. 어떻게요? 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여자 있죠. 도어락 같은 것도 열 때도 항상 볼 것 같아가지고 네. 짜증나 이러면서. 막 예를 들면 집에 가는데 그 어두운 이제 길에서 남자가 좀 쫓아오는 것 같다. 어떤 남자?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계단이나 이런 게 혹시나 누가 올까봐 그런 연기를 했다는 게 혹시 아파트 관리실에 CC 카메라 잡혔을 수도 있겠네요. 관리 아저씨, 아유 쟤 또 저러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머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아침에 그 이제 가스불에다 밥도 하고 이제 찌개도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잠깐 이제 올려놓고 양치질도 하고 이러는데 와서 끄고 가버려요. 그럼 밥이 안 된 상태에서 아침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아, 엄마한테 그러고. 왜, 왜 이렇게 인생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스불을 켜놓고 가스불 지키고 있으라는 거죠. 야 근데 진짜 내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옆에 남자친구라는데 계속 웃고 막 그러는데 뭐 남자친구 정말 힘들죠? 공공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데이트를 하다가.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앞에 서 있죠. 여자 화장실 앞에. 예. 네. 그러면은 소리를 돼? 질러요 안에서. 뭐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있는지 확인을 하죠. 아, 어떻게 이름이 뭐 어떻게 되세요? 준혁아 뭐 이런. 준혁아 예. 준혁아 아니 여자친구가 디에라 그랬잖아. 예. 저도 모르게 위협이 느껴지죠. 네. 준혁아 여자친구한테 예 그런 적 없네. 준혁아 준혁아 왜 바깥에 있지? 있어 어 그래 우리 뭐 먹을까? 아 왜 그래요? 보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동생한테 너가 좀 더 신경 써줘라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집에 있는 얘기도 처음 와,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로 남자친구 군대 가버리면 동생 완전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저희 우리 남동생 이제 뭐 남친이 군대라도 간다래갖고 좀 스트레스는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 저에게 막 양보를 한다든지 저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한 적이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누나를 이해를 할 수 없고 완전 서운해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누나 어때요? 네. 동생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들으니까 좀 미안하긴 해요. 근데 제가 용돈도 많이 주고 떡볶이 같은 요리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항상 짜증이 나니까 요즘 사춘기가 오니까. 용돈 많이 주면은 그 정도 해야죠. 아니, 살면서요 딱 한 번은 줬는데요. 아니 또 한 번 줬어? 딱 한 번. 알바 해가지고 딱 한 번 줬는데요. 근데 많이 줬대? 3만 원 딱 한 번 줬고요. 3만 원? 네. 떡볶이는 떡볶이는? 떡볶이 맛있잖아요. 자주 해줬어요? 몇 번 해줬어요? 몇 번? 얘기해 다 빨리. 어쩌다 해줘요. 예. 맛이 진짜 없어요. 맛이 진짜 없어요. 그것도 아니, 스트레스인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한테. 솔직히 이제 겁 많은 건 다 이해하겠는데 잘 때만 건드지 말고 말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좀 싸워지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 고마워.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갑자기 뭐가 고마워요 갑자기 수습은 좀 약간 무서울까 봐 집에 가서 막 무서우니까 그래요 자 우리 재경 씨부터 스위치 가겠습니다 고민일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그 시기만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노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겁이 많아서 저는 공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하시네요 동생 입장에서는 네, 고민이라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못 자는 것만 스트레스 없어요 3, 2, 1 스스로 고쳐 그만! 고쳐야 돼요 자, 누나가 동생한테 한마디 할까요? 표 이제 결과 보기 전에 화장 지우거나 씻을 때는 저 혼자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 좀 잠 잘 때는 아직 거실에 있으니까 문만 잠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안 깨울 거예요 그러면? 네, 안 깨울 거예요 열지도 않을 테니까 잠그면 그 딱딱 소리가 너무 공포로 들어와가지고 자 예. 아, 성기 씨 왜 이렇게 웃어요? 되게 매력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갑자기.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켜주고 싶다는 느낌? 그런 본능을 되게 자극하는. 아니 남자친구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해야 돼. 자 결과 보겠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는 여자. 몇 편 하는지 보여주세요. 100편 넘었나요? 93표! 자, 이렇게 숨 막히는 고민이 113표로 새로운 1승자가 탄생합니다. 100만 상당의 상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를 잊는다는 건 나 역시 지워진다는 거 너와 나의 저 하늘을 덮게 물 그린 저 이별을 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이 곁에 머물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